안녕하세요. 김규현입니다. 이 시간에는 말을 잘하는 다섯 가지 비법, 말 잘하는 다섯 가지 비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 잘하는 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말을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을 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말이라는 건 우리가 밥을 먹듯이 일상에서 계속 살면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관뚜껑 덮을 때까지 계속 이제 벌어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습관처럼. 그런데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뭐 회장 선거라든가 아니면 대입 면접서부터 그다음에 취직할 때 그리고 승진할 때까지 계속 말을 어떻게 구사를 하냐에 따라서 승진이 될 수도 있고 연봉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사람 인격이 달라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말의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대화라든가 발표라든가 설득에 있어서 말을 어떻게 구사를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 보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위라든가 뭐 연봉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말하는 비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교육 효과입니다. 얻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말 잘하는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말 잘하는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어휘구사 방법 그리고 표현을 잘하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을 잘하는 것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재적소에 표현할 수 있는 어휘력이 중요하죠. 어휘력, 어휘구사 능력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비슷하게 그 사람의 말은 유추할 수 있는데 내가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게끔 어휘가 나오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휘구사력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에게 논리죠. 이성적 공감을 끌어내는 논리력.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얘기를 하다가 막 새는 경우도 많고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또는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조리에 맞지 않아, 이치에 맞지 않아 좀 그 어떤 부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설명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논리와 어휘가 좋아도 표현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달에 대한 부분인데 바로 감성적 공감을 주는 비언어적 표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결부돼야지 말을 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설득의 3요소이기도 한데요.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라는 게 있습니다. 에토스는 권위를 얘기하는 거고 로고스는 여기에 나오는 논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파토스는 표현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감성.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하면 더욱더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적재적소의 어휘력이죠. 적재적소의 어휘력.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잘 들어줘야 되죠. 경청을 통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왜냐하면 내가 어떤 어휘를 구사할 때 갑자기 불현듯이 깜빡이를 키지 않고 개입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한 후에 거기에 맞는 어휘력을 구사를 해야 되거든요. 자, 또 두 번째는 적재적소에 맞는 비유를 하는 거죠. 적재적소에 맞게끔 비유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하늘이 맑다라고 했을 때, 뭐 기분이 좋다라고 했을 때 그냥 기분이 좋다와 뛸 듯이 기분이 좋다,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다 뭐 라는 말에 따라서 이제 느낌이 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에는 직유법과 은유법, 즉 원관념, 보조관념이 정확히 일치하는 직유법과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보조관념이 그냥 스며드는, 간접적으로 스며드는 그런 은유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비유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적재적소의 상황에 맞게끔 설명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현인처럼 생각하고 범인처럼 말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불안해. 제가 이제 불안해할 때 막 비유를 너무 많이 활용하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막 설명해. 가령 뭐 제가 지금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좌불안석인데 좌고우면할 겨를이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말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현학적으로 들리거든요. 현학적이란 말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어휘력에서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나친 한자어라든가 지나친 고유어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쉽게, 내가 지식은 많지만 조금 더 쉽게 풀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죠.